우리 배재대학교 간호학과는 나눔과 섬김의 전문 간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1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 우수한 임상실습병원과 실습지 확보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간호교육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간호실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며 유능한 간호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1, 2학년 때는 해부, 생리, 기본간호학과 같은 기초간호 과목을 배우고 3, 4학년 때는 성인, 아동, 여성, 정신, 지역사회 간호학과 같은 임상 간호 교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는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지만 임상을 제외한 다른 간호 분야에서는 대개 2, 3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졸업 직후에는 80% 이상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근무합니다. 그 외에 간호보건직 공무원, 건강보험 심사공무원, 산업간호사, 전문간호사, 해외취업간호사, 다양한 시설의 간호경영자, 제약회사나 의료기 회사의 교육간호사, 보험심사요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간호학과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역량인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이 지식을 구성하고 검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 협동학습을 추구하므로 많은 과목에서 조별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실습 수업을 통해 간호 관련 개념을 심도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유서 깊은 전통이 아직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수님들께서 개개인에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배재 리더십을 통해 학생들과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십니다. 또한 학생 수가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담임 교수님과의 상담이 잘 이루어져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각종 봉사, 친목, 학술 소모임과 배재 리더십, 멘토링 활동으로 선후배 사이에는 친밀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나이팅게일 선서식, 체육대회, 학술제 등 학과 행사를 통해 동기들 간에 형성된 깊은 유대로 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촛불의식이 의미하듯이 간호사는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숭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과에 오면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세상을 돕는 좋은 일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여전히 주저하고 있을 여러분, 최고의 교수님과 최고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배재대학교 간호학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